그럼 오늘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ICH M3R2 Non-Clinical Safety Studies for IND and NDA라는 주제로 건양대학교의 의학바이오학부 김동환 교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김동환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김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ND 및 NDA를 위한 비임상 안전성 평가, 안전성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경원 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CH에 대해서, 오늘 이제 ICH 교육인데 제가 첫 번째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CH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아마 Q 가이드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ICH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인 주제인 IND 및 NDA를 위한 비임상시험, 그리고 그 안에 일부 들어있는 탐색적 임상시험과 임상 초의 영향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화학의약품, 합성의약품을 주로 이제 다루는 게 M3R2인데 ICH S6R1에서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비교하는 거하고 물론 또 이제 ICH S9 가이드라인은 또 항암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하면 좋은데 그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S6R1하고 비교하는 것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는 예전에 이제 1990년에 생길 때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of Pharmaceutical for Human Use 이래서 사람에게 사용될 의약품,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될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국제 조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미국, 유럽, 일본 트리파타이즈가 이제 거기에 허가 당국과 제약 협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ICH 가이드라인 ICH입니다. 그런데 이제 25년이 지나고 2015년도에 헬스 캐나다와 스위스 메디, 그래서 캐나다와 스위스가 레귤레이터리 멤버, 레귤레이터리 멤버 정규 멤버가 아니고요. 레귤레이터리 멤버 허가 당국자 그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당국자 멤버로 이제 두 나라가 참석하면서 이름이 컨퍼런스에서 컨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ECD라든가 WHO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 사회, 문화 뭐 많은 부분을 하고 WHO는 이제 헬스에 대해서 전반을 다 하지만 ICH는 딱 여기 보시면은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하모나이제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이거 좀 중복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앞장하고 슬라이드가 중복돼 있네. 2016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브라질의 안비자와 같이 ICH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차이나하고 싱가포르이 가입을 하고 2018년 6월 달에는 타이페이 대만이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총 지금 ICH 국가는 10개국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ICH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CH.org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텝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이제 컨센서스 빌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하모나이제이션 하자 해갖고 모여서 이제 디스커션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스텝 2가 이게 이제 confirmation of consensus라 그래서 draft 가이드라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draft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다 스텝 2 가이드라인이고 이렇게 오픈해서 보시면 스텝 2라고 갈로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가이드라인은 이 draft 가이드라인이 되겠고요. 스텝 2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텝 3가 되면은 이제 regulatory consultation이나 discussion해서 이제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이 implementation 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협의가 다 끝나면 이제 final 가이드라인이 step 4로 올라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 이제 step 4로 다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첨부 파일 말고 바깥에 보면 이렇게 step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4는 일단 파이널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를 우리가 스텝 4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텝 5는 이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은 국제 기구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권고 사항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텝 5는 각 나라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를 우리가 스텝 5 단계라고 하고 홈페이지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그 PDF 파일은 다 스텝 4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지만 실제는 이제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는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H 한번 만들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 뭐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리바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바이스 될 때는 이렇게 갈로해서 R1, R2, R3 첫 번째 계정, 두 번째 계정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보시면은요 카테고리는 Q 가이드라인, S 가이드라인, E 가이드라인, N 가이드라인 이렇게 있는데요. Q는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거고 S는 세이프티인데 임상에서도 세이프티를 다 하죠. 그런데 이 S 가이드라인은 주로 비임상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 가이드라인은 에피커시인데 비임상에서도 에피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E 가이드라인은 주로 임상에 다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M 가이드라인은 이 세 개를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으면 M 가이드라인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메인이 이제 ICH M 가이드라인 중에서 두 번째 리바이스 된 M3 R2 가이드라인인데요. 제목이 Non-clinical safety study for IND and NDA라고 돼 있고 2009년도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스텝 4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임플리멘테이션 돼서 지금 스텝 5가 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텝 이 그 ICH M3 R2 가이드라인을 보려면 우선 비임상 시험의 분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M4 가이드라인을 보면 M4 가이드라인이 Common Technical Document 그래서 NDA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목차와 형식을 규정해 놓은 그 Common Technical 우리말로 하면 국제 공통 기술 문서라고 해서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품목과가 규정에 별표 3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1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ICH CTD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죠. 거기를 보면 이제 목차가 다 나오니까 이 목차를 보면 분류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M4 가이드라인의 세이프티에 대한 분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분류가 머릿속에 쫙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M3 가이드라인을 해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될 때 비임상 시험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ICH 홈페이지에 ICH.org 이렇게 들어가서 M3로 들어가면 M3 R2가 있고요. 그리고 M3 R2에 Q&A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뭐 주로 이쪽을 이야기할 거고 우리 리차드 하워드 박사님께서 이쪽 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케이스도 되고 이런 걸 준비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4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M4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제 CTD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규정의 별표 3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1은 뭐 각 나라별로 다르게 작성하기 때문에 CTD 파트는 아니고요. 모듈2와 모듈3, 4, 5가 있는데 모듈3, 4, 5가 이게 퀄리티와 난클리니컬, 클리니컬 그래서 신약 개발은 이렇게 퀄리티와 난클리니컬, 클리니컬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난클리니컬이다. 이 난클리니컬에서 모듈 4의 목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모듈 4의 전체 다입니다.
4.1은 목차입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4.1이니까 뭐 그건 이제 요거 순서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4.2.1은 파마콜로지, 4.2.2는 파마코키네틱이고, 4.2.3이 톡시콜로지, 이렇게 해서 요게 비임상 실험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파마콜로지와 파마코키네틱을 합쳐서 우리가 양리 실험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 품목허가의 5조에 보면 이제 4로 이렇게 5로 해가지고 약효 실험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톡시콜로지가 한 파트로 해서 두 개로 나누는데 ICH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마콜로지, 파마코키네틱, 톡시콜로지. 파마콜로지 안에는 이제 4.2.1.1이 되겠죠. 그게 프라이머리 파마코 다이내믹이 될 것이고, 4.2.1.2가 세컨드리 파마코 다이내믹,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쭉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 요 프라이머리 파마코 다이내믹이라는 것은 약효 실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컨드리 파마코 다이내믹은 약효,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어떤 양리적인 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컨드리 파마코 다이내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undesirable PD effect on physiological fun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톡시콜로지도 undesirable한,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걸 톡시콜로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 파마콜로지와 톡시콜로지, 또 뭐 일부는 세컨드리 파마콜로지까지도 굉장히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뭐 이런데, 세컨드리 파마코 다이내믹은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아주 early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그 약효 이외에도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패널 테스트를 한다든가 뭐 여러 이제 그런 기관들 있죠. 세레비나 유로핀 이런 데 보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리셉터 뭐 150개 뭐 그 트랜스포트 100개 막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세프티 파마콜로지, 세컨드리 파마콜로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맨데이토리로 제출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임상 실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이 세이프티 파마콜로지와 톡시콜로지는 다 GLP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와 톡시콜로지를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여기 보시면 피지올로지컬 펑션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기능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세이프티 파마콜로지고, 톡시콜로지는 형태학적 변화, 세포에 아니면은 뭐 조직 장기에 형태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톡시콜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변화는 뭐 단회 투여만 해도 나타납니다. 단회 투여만 해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약을 먹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생리적인 변화는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지 형태학적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용량 설정 실험이나 이런 독성 실험을 할 때 가장 기본이 2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톡시콜로지는 이제 형태학적 변화를 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단핵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독성, 그 국소 독성 이렇게 있는데, 단회 투여 독성 실험은 이제 죽고 사는 거니까 별 관계 없고요. 한 번 투여하고 반복 투여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반복 투여가 기본입니다. 다 반복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장기별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형태학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되겠고요. 유전 독성 실험은 유전자의 형태학적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것이 되겠고, 발암성 실험은 세포가 종양세포로 변화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생식 독성 실험은 태아가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고, 국소자각성도 국소 피부에 형태학적 변화가 오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성 실험은 다 형태학적 변화를 보는 것이다.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생리학적 기능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단회 투여만 해도 되는데 독성 실험은 반복 투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다음에 파마코 다이내믹 드럭 인터랙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드럭 인터랙션이라 해서 한 세션으로 된 얘기는 이제 파마코 다이내믹과 파마코 키네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마코 다이내믹은 같은 종류의 약이나 아니면 뭐 반대되는 약물이 투여됐을 때 시너지기 이펙트가 있거나 에딕티브 이펙트가 있거나 아니면 안타고니스틱 이펙트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파마코 다이내믹 드럭 인터랙션을
단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마콜로지가 끝나고 파마코키네틱은 메스터 밸리데이션이 있고요. 4.2점, 2.1이 파마코 메스터 밸리데이션이고 이것은 ICH-M9 가이드라인의 최근 스텝 2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코키네틱의 이제 ADME죠. 그래서 4.2.2부터 해갖고 쭉 이제 ADME 흡수분포 대사 배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마코키네틱 드럭 인터랙션. 이것은 드럭 인터랙션인데 PK에 서로 연관을 약물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두 약물을 먹었는데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먹었는데 A가 흡수되려고 하면 같은 윈도우를 통해서 흡수돼서 A가 흡수되려고 하면 B가 쏙 들어가고 A가 흡수되려고 하면 B가 쏙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A가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 뭐 흡수에 대한 드럭 인터랙션이 될 것이고요. 또 뭐 대사도 간에서 같은 대사 효소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A가 대사 되려고 하면 B가 대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A가 이제 계속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PK의 드럭 인터랙션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DME 각각에 대한 드럭 인터랙션을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고요. 어덜 키네틱 톡스는 뭐 나머지 데이터, PK에서 나오는 데이터, 예를 들면 모델링이라든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우리가 이쪽 부분에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톡시콜로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톡시콜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시고 13글자를 외워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50%를 얻어간다. 이렇게 단회,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국소. 이렇게 13글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3글자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5번씩 외우시고 그러면은 오늘 강의 50%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류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이게 체계적으로 머리가 정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성 실험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3글자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딱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3글자 외워주시고요. 좀 이따 나갈 때 제가 휴식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ND 및 NDA를 위한 비임상 시험 전반적 이제 ICH-M3 R2 가이드라인의 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임상 시험의 정의 및 목적, 약사법에 나오는 것은 동물, 식물,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하는 모든 그 평가를 위한 실험을 전부 다 우리가 비임상 실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약사법에 나오는 것이고요. 비임상 시험의 목적이다. 이런 걸 제가 비임상 시험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지었어요. 이거는 김동완 가라사대 과학적으로 의미 있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임상 시험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의약품의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임상실험이 돼야 되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임상실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비임상시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화합물질이나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이 없어요. 비임상시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임상실험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외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허용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상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비임상실험은 임상실험을 위한 그런 자료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거는 비임상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약효 PK 독성을 합친 걸 비임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비임상 안전성 평가. 이 안전성 평가라는 게 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성 시험의 목적은 ICH-S6R1 가이드라인과 ICH-M3R2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하나는 조금 더 네 개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가 휴먼 초기 임상 용량 설정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노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용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독성 시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휴먼의 초기 임상 용량을 설정하고 용량 정량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초기 임상 용량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성을 나타내는 타겟 오간을 확인하고 독성의 가역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타겟 오관이다. 타겟 오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효 시험에서 타겟 오관이다. 그러면 고혈압 치료제다. 그러면 혈관이 주로 타겟 오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당뇨 치료제다. 그러면 췌장 베타셀이 타겟 오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다른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그 신장으로 열을 많이 당을 많이 배설시켜서 당뇨를 줄이는 그런 SGLT2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그런 것 따라서 이게 타겟 오관이 약효의 타겟 오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겟 오관은 독성 시험에서의 타겟 오관입니다. 독성 시험에서 타겟 오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독성 시험에서의 타겟 오관은 용량을 점차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독성이 나타나는 장기, 아니면 약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장기간 투여하는데 가장 먼저 독성이 나타나는 장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독성 실험의 타겟 오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 오관을 왜 설정을 해야 되냐, 왜 설정을 해야 되냐 하면 밑에 3번에 나오는 임상에서 측정할 안전성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임상 실험을 하면 일상 실험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일상 실험을 하면 당연히 바이탈 오관은 봅니다. 바이탈 오관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이 바이탈 오관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하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장기에 대해서 모든 뭐 기관, 눈, 코, 입부터 해갖고 모든 피부, 감각계, 뭐 모든 장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약 하나를 먹고 다 검사를 한다.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다 해야 된다. 이러면은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타겟 오관이라는 걸 설정을 하면 비임상에서 타겟 오관 레트하고 뭐 독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뭐 레트에서는 타겟 오관이 뭐고 뭐 간에 독에서는 타겟 오관이 뭐다. 그래서 가장 센스티브한 타겟 오관을 정하게 되면 임상 실험할 때 그 장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 장기만 봐서 거기서 독성이 나오면은 이거는 독성이 나왔어,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겟 오관이라는 것이 여기 밑에 나오는 임상에서 측정할 안전성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되겠고, 또한 독성의 가역성 여부를 평가한다. 임상 실험에서는 독성이 나올 때까지 올리면 안 되죠. 살짝 나오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독성 나왔는 것이 나중에 이게 그냥 뭐 간이 조금 손상돼, 그래도 간이라는 건 원래 이제 회복이 굉장히 잘 되는 장기니까 뭐 괜찮을 거야. 진짜 괜찮아? 뭐 약 먹고 나서 간이 3분의 1이 손상이 됐어요. 근데 평생 3분의 1 손상된 상태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회복이 되는지를 보는 것도 독성 실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비임상 실험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임상 안전평가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실험을 하셔야 돼요. 실험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자 위에 앞에 비임상 실험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독성 실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임상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상 일상에 첫 번째 용량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타겟 오관을 찾아야 된다. 이런데 그냥 우리 약은 독성 없게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낮은 용량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는 타겟 오관도 안 나오고 뭐 그 초기임상 용량 설정하기도 어렵겠죠. 이게 이제 뭐 너무 낮게 이제 설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오히려 이제 임상 실험을 도와주려면 독성이 충분히 나온 용량까지 올려서 타겟 오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3R2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또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품목 허가와 임상 시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IND, NDA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임상 안정 시험 및 국제 조화, 하모나이제이션과 그리고 3R 원칙에 대한 동물 감소, 그래서 동물 사용량 감소라든가 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3R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주로 합성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ICH M3R2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ICH S6 R1 가이드라인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항암제에 대해서는 S9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페디아트릭에 대해서는 S11에 지금 스텝 2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새롭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현재 그 컨센서스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만간에 이렇게 제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ICH M3 R2 가이드라인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합성의약품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H S9 가이드라인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분류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2.1 파마코다이내믹 P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D 시험은 비임상 시험의 PD 시험은 인비트로 인비보의 그러니까 비임상 PD 시험 약효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효과와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람한테 대놓고 작용 기전을 연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 이게 이제 독성 실험 먼저 할 수도 있고 약효 실험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독성 실험은 시험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성 먼저 스크리닝하고 약효 스크리닝하면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시험 물질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효 먼저 해가지고 약효 좋은 놈 골라서 그 중에 독성 없는 거 찾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에 주로 실험이 될 것이고 GLP를 리콰이어먼트 하지 않고요. 왜 GLP를 안 하냐? 약효 실험은 실험마다 적응증마다 실험 방법이 다 다릅니다. 뭐 고혈압 치료제 평가하는 방법하고 뭐 당뇨 치료제 평가하는 방법하고 알츠하이머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된 GLP로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아주 로버스트한 데이터를 항상 확보해야 된다는 거. GLP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비임상 인상 시험의 투여량 설정의 참고 자료로 저희가 비임상이라는 건 독성 실험, 그다음에 비임상 실험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임상 실험에 대한 투여 용량 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파마코다이내믹은 할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을 하모나이전 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양리 실험. 안전성 양리 실험은 이제 어떤 의약품이든지 간에 다 안전성 양리 실험을 해야 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ICH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상세히 나와 있고 ICH S6 가이드라인, S6A, S6B 가이드라인 전부 다 이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뭐 시험 방법이라든가 뭐 항목이나 다 나와 있고 M3R2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히 언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필수 안전성 양리 뭐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코어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어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여러분들이 테레비에 그 병원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응급실에 막 이래서 실려 갈 때 의사 선생님들이 묻죠. 간호사 선생님한테 바이탈이 어때? 바이탈이 어때? 이렇게 물으면은 뭐 호흡은 정상이고 뭐 심박수는 어떻고 의식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 유지. 5분만 멈추면은 죽는 그런 걸 우리가 바이탈 오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바이탈 오간에 대한 펑션, 기능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안전성 양리 실험의 코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 일상 IND 전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한테 투여되기 전에는 다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추적 실험해야 되는데 이상이 있으면 추적 실험까지 해서 막 가기는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약물 고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추적 실험은 이제 코어 배터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추가 실험은 나머지 우리 기관 11개 기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빼고 나머지 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추가 실험을 통해서 펑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NDA 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 이제 GLP로 실험을 하셔야 되고요. NDA에 가면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뒤에 거 다 해봤어 하는 사람은 NDA까지 가본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약물 동태 및 독성 동태 실험. 약물 동태 및 독성 동태 실험인데 이것은 이제 인비트로 메타볼 그러니까 언제 뭘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주로 이제 ICH M3 R2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비트로 메타볼릭이나 프로테인 바인딩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책자에 지금 안 실려 있는 부분은 제가 까만색 밑줄을 쳐놨습니다. 독성 시험 중에 전신 노출 데이터가 제가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추가를 좀 해주시고 책자에 그리고 또 이 밑에 제가 흐릿하게 표시해놨는 것은 제가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 약효 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까만색 칠했는 거 준비줄 친 것은 빠진 겁니다. 사람의 대사체에 대한 비임상 독성 실험은
그러니까 대사체가 나오는데 대사체 M1이 만약에 나왔다. M1이 나왔는데 M1이 동물 실험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 아주 조금만 나오더라. 그러면 M1에 대한 독성을 못 봤기 때문에 M1을 따로 합성해서 그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임상 3상 전에 하면 된다. 그리고 1상 때는 인비트로 메타볼리즘, 그다음에 프로테인 바인딩, 그다음에 독성 실험 동물 종에서의 전신 노출 데이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주로 흡수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AUC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은 1상 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전반적인 ADME 흡수 분포 대사의 모든 자료와 드럭 인터랙션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특히 CYP의 인히비션의 인덕션이 있는지 하는 이런 것은 임상 3상 전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임상 독성 실험 아까 제가 표로 압축해서 보여드렸던 걸 조금 넓혀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적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단의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기타 생식 국소 이렇게 해서 13글자 13글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의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국소 독성 실험 이렇게 해서 13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단에는 설치류, 비설치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비설치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원래 M3 가이드라인 때도 설치류 2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설치류 1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반복투여독성 설치류, 비설치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독성 실험은 AMG 테스트, CA 테스트, MN 테스트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AMG 테스트나 AMG 테스트, MN 테스트, 코멧 에세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험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M3 가이드라인은, M3 R2 가이드라인은 이 실험 언제 하면 되냐 요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발암성 실험은 레드 마우스를 사용해서 24개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투여해서 종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것 실험이죠.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은 세그먼트 1, 2, 3가 있고 1에서는 레드를 쓰고 2에서는 레드 레빗을 쓰고 3에서는 레드를 쓰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어려워가지고 다 못 외웁니다. 수태능 초기 배발생 배태자 출생전은 그냥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소 내성 실험이 있고요. 나머지 기타 7개, 항원성, 면역독성, 기전, 의존성, 대상, 부수물 이거는 특별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얘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얘들은 기타는 특별할 때 한다. 나중에 왜 어떤 특별할 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바쁜데. 제가 11시까지죠. 예. 단해 투여 독성 실험, ICH M3 R2 가이드라인 나오는 단해 투여 독성 실험 이건 ICH M3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M2가 M3 그러니까 M3 R2 개정되기 전 거. 개정되기 전에는 2종의 설치류를 쓰게 돼 있었고요. 진료표를 해야 됐고 LD50이나 최소치전을 구하고 뭐 체중 이런 거 하게 돼 있었죠. 근데 개정이 되면서 ICH M3 R2로 개정이 되면서 시험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시험의 의미가 제일 처음에 M3일 때는 시험에 인체에 단해 투여시 나타나는 독성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한테 단에 투여하는 임상 1상 전에 반드시 이 자료가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M3 R2로 가면서 2009년도에 컨센서스를 하면서 이 독성 실험의 단에 투여 독성 실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인체에 과용량 투여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겠다. 왜냐하면 단에 투여 독성 실험은 그냥 죽고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투여 독성 실험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인체의 과용량 투여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임상 1상 실험과 2상 실험을 할 때는 병원에서 그 간호사 뭐 아니면 그 CRA가 크로스 컨택을 하고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근데 임상 3상을 가면 임상 3상에서는 이제 당뇨 치료제다. 그러면 90알을 주면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드셔서 30일을 드시고 오셔서 혈당 측정도 하고 건강검진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90알을 딱 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미친 척하고 90알을 다 까서 한꺼번에 털어먹었어요.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자는가를 보자. 이것이 인체에 과용량 투여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 1상이나 2상 할 때는 이 자료가 필요 없다. 3상 할 때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미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클리니컬 루트 하나만 하고 이때는 이제 두 종류를 해야 되죠. IV하고 클리니컬. 근데 지금 클리니컬 루트 하나만 하면 되고 난지일피로 하면 되고 임상 3상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복 투여 독성 실험입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실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죠. 반복 투여 독성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바퀴까지 다 본 겁니다. 아, 특히 제약회사 계시는 분들은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의 용량 설정만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위탁해서 GLP 기관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머지 유전 독성 실험, 생식 독성 실험, 뭐 반항성 실험, 뭐 국소는 그거는 이미 용량도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용량 설정을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은 설치료 및 비설치료 일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용량을 3개 하고 대조군하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용량군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도즈는 충분한 독성이 나오는 거. 이제 뭐 그 마지막 이제 제일 낮은 도즈는 독성이 하나도 없는 노엘 용량을 잡고 중간 용량은 용량 반응성을 보고 진짜 이게 약물 때문에 나오는 건지 하이 도즈에서 나오는 독성이 약물 때문에 나오는 건지 용량 반응성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타겟 도관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무독성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이제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내용량을 하고 대조군하고 다수 용량군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GSK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오신 분도 있고 외국에서 연자분들이 오셔서 중국에서 오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아마 파이자에 계시는 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신약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3개 용량을 가지고 할 수 딱 3개 용량이 미니멈 이제 최소 3개 용량을 하고 대주고 3개 용량 4개 용량으로 하니까 딱 그것만 하다 보니까 용량 설정이 너무 힘들다. 야 그래도 너는 좋겠다. 너는 돈 많잖아. 그러니까 4개 군 갈 수도 있고 5개 군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용량 설정하기 편하겠네. 내가 머리 아파 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도 3개밖에 안 가. 그런 거예요. 너 돈 많잖아. 우리 돈 없어. 왜? 프로젝트가 그만큼 많잖아. 이거 한 개 군 들어가면 한 프로젝트 접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3개밖에 안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량 설정이 굉장히 어렵고 한 용량 들어가면 돈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비 실험을 통해서 잘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실험에서 충분히 높은 용량까지 올려가지고 독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 예를 안 넣어놨군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뺐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단기 실험에서 충분히 용량을 높여서 다음에는 용량을 낮춰가야 됩니다. 용량을 낮춰갔다가 용량을 이렇게 다음 길어지는데 용량을 더 높이잖아요. 그 미친 짓이에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할 때 충분히 높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길어지면 낮춰나가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성 농도 포함하고 회복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성 소견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런 일곱 가지를 가지고 독성 실험 해석을 해야 되고 세이프티 마진이라는 게 옛날에 파라셀수스 독성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용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량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익스포즈가 돼야지. 먹고 나서 다 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뭐 용량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즈가 중요하다. 실제로 흡수돼 가지고 AUC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엘 동물 실험에서 노엘 값을 사람의 맥시멈 리코멘디드 휴먼 도즈의 AUC로 나눠주는 그걸 갖다 우리가 주로 이제 세이프티 마진, 세이프티 팩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어쨌든 이것이 커지면은 안전한 약, 이게 작아지면 좀 위험한 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CH-M3R2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요 표죠. 임상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비임상 실험의 시험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임상 실험이 2주 이내에 이제 그러니까 일상 실험 단회하고 10일 반복 이러면 이제 2주 이내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이 그 뭐 위궤양 치료제 이런 건 뭐 임상 이상 갈 때 3개월까지 8주까지 보겠다. 아니면 뭐 3개월까지 보겠다. 그러면 임상 실험과 동일한
기간을 해야 임상 1상, 2상, 3상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 3상 할 때는 6개월 갈 거야. 그럼 6개월 하면 6개월, 9개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약 허가를 받을 때는 얘들보다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까? 1상, 2상, 3상은 컨트롤드 페이션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에서 60세까지 담배 안 피고 뭐 다른 약 안 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잘 선별을 해가지고 이것도 뭐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한 그런 환자들 이렇게 이제 딱 정해갖고 실험을 하잖아요. 컨트롤드 페이션트가 되는. 근데 신약 허가를 받으면 어젯밤에 술이 떡이 된 놈도 먹고 뭐 담배 막 피는 놈도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안전성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긴 기간을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설치유는 9개월, 설치유는 6개월인데 이것은 ICH S4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설치료도 1년도 하고 비설치료 막 1년, 2년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하니까 설치료 같은 게 6개월 하니까 그 뒤에 계속 투여해봤자 6개월에 나온 게 다 나오더라.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더 이상 심각해지지도 않더라. 걔는 9개월 하니까 더 이상 심각해지지도 않고 새로운 독성이 나오지도 않더라. 그래서 9개월, 6개월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ICH S4 가이드라인에 나오겠습니다. 아,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엄청 긴데 요거는 이제 New Chemical Entity, ICH M3R2에 나오는 것이고요. New Biological Entity는 S6R1에 나오는 것이고 허발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는 품목허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이오약품인 경우에와 합성의약품인 경우에 독성실험에 대해서 비교해놓은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엔드포인트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 독성실험이라는 것은 독성실험을 왜 하냐?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에 조그만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데 갖다 붙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없는 데 갖다 붙는 거야. 딴 데 막 갖다 붙어요. 그래서 뭔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 합성의약품의 톡시콜로지컬 엔드포인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은 엄청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만 가서 붙지 딴 데는 안 갖다 붙어요.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성실험 왜 하냐? 독성실험 왜 하냐 하니까 과도한 양리작용을 보려고 한다. 과도한 양리작용을 보려고 한다. 과도한 양리작용이 뭔데 도대체?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EPO, 적혈구 산생인자입니다. 적혈구 산생인자. 그거 계속 주면 적혈구가 자꾸 늘어나죠. 적혈구가 자꾸 늘어나죠. 독성실험을 해서 이렇게 적혈구가 자꾸 늘어나면 헤마토크리트치가 뭐 40, 45, 50, 55, 60, 65, 70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의 점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혈액이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끝이 말초가 혈액이 안 가가지고 이제 썩습니다. 괴사돼갖고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뭐 협심증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생겨서 죽게 되죠. 결국 동물은 죽었어요. 계속 투여하니까. 근데 EPO가 잘못한 게 뭐냐? 적혈구 생산하려면 열심히 생산했잖아요. 근데 동물은 죽었어. 그것이 과도한 양리작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의 독성실험은 과도한 양리작용을 보는 것이지 음원대 가서 달라붙어서 나오는 부작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의약품은 일종의 설치류와 일종의 비설치류를 가지고 사람한테 혹시 나올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바이오의약품은 약효가 나오는 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약효 안 나오는 종 가지고 과도한 양리작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relevant species란 말은 약효가 나오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자, 리미트 도즈라는 것이 1000mg/kg 맥시멈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1000mg/kg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휴먼 익스포즈에 50배까지만 익스포즈 하면 돼. 이것이 ICH M3R2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하이 도즈 셀렉션인데요. 아,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 EPO를 갖다가 1000mg/kg으로 동물한테 개한테 뭐 30 몇 마리에다가 9개월 투여하려고 하면은 10조 정도 들어갑니다. 시험 물질값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도 장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야 과도한 양리작용을 보는 거라며 그러면 최대 약효가 나오는 용량이나 아니면 야 사람 익스포즈 10배까지 하면 충분해.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높은 용량을 선정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ICH-S6R1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분석은 TK 해야 되고요. 바이오약품에서는 TK 안티바디, 뉴트럴라이즈 안티바디 가능하면 해야 된다. 아니면 분석법이라도 만들어놔라. 이것이 ICH-S6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고용량 설정. 아까 제가 고용량 설정 잠깐 두 개 말씀드렸는데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MFD, MTD, 독성 나오는 용량 해라. 독성이 안 나온다 우리 약은 아무리 높여도. 그러면 Exposed Saturation. 야, 100mg 먹거나 300mg 먹거나 AOC가 똑같더라. 그럼 더투해봐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100mg까지만 하면 된다. 이게 Exposed Saturation입니다. 그 다음에 MFD, Maximum Feasible Dose.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눈에다가 넣는 약에 뭐 10ml을 마우스 눈에다 넣어갖고 되겠습니까? 3마이크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이제 MFD가 MFD Maximum Feasible Dose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Human Exposure Maximum Recommended Human Dose에 예를 들어서 100mg, 500, 200mg 허락을 받는다. 200mg이 Maximum Recommended Human Dose죠. 이것의 Exposure에 50배까지만 독성 실험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임상 실험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측해갖고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000mg per kg 요 밑에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낮은 용량을 선택하면 되는데 바이오약품 같은 건 1, 2, 3번 똑같습니다. 4번, 5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 PD 이펙트와 휴먼의 10배 중에서 높은 용량을 선정하고 개하고 1, 2, 3번하고 중에서 낮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헷갈릴 거니까. 자, 유전 독성 실험. 유전 독성 실험은 ICH M3R2 가이드라인에는 언제 해야 된다만 나오고요. ICH S2B 가이드라인에 옛날에 나왔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 바뀌어가고 2011년도에 바뀌어서 S2R1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가이드라인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복귀 돌연변이 염색 재생 실험, 소액 실험, AMT 테스트, CA 테스트, MN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서플리멘터리 스타디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이 둘 다 음성이면 일상할 때는 인비트로 두 개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상 갈 때 인비보 하나를 내면 된다. 이것이 이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ICH S2R1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2011년도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CA 테스트, MLD 테스트 이것이 의양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02년도에 논문에 보면 독일에서 만든 논문에 보면 독일 허가당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CA 테스트 양성 나온 것 중에 허가된 약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CA 테스트 양성 나온 것 중에 발암성 실험이 진짜 양성이냐 봤더니만 53%만 코릴레이션 있는 거야. 47%가 틀린 거야. 여기 양성 나오는데 발암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도 아니고 50%도 못 찍네. 뭐 50%는 더 찍어. 53% 찍었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2011년도에 이거 양성이 나온다고 드랍하지 말고 이런 코메드 에세이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옵션 1, 옵션 2 이렇게 해서 옛날처럼 엔저 CA, MN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MN 테스트하고 코메드 에세이로 이렇게 옵션 2를 해도 되고 옵션 1 하다가 포지티브 나오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네가티브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인테그레이티드란 말이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인테그레이티드란 말은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컴바인해서 해서 동물 수를 줄여보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는 2017년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표준 시험 부분, 표준 시험 부분 2 이렇게 나눴는데 인테그레이트라는 말이 빠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 인테그레이트이기 때문에 한 동물에서 MN 테스트도 하고 리버 코메드 에세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내는 그까지는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오네요. 표준조합 부분, MG 테스트, CA 테스트 혹은 요로 세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표준조합 2는 복귀돌연변이, 소액실험, 코메데스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식발생독성실험, 20분밖에 안 남았네. 생식발생독성실험 ICH S5R2 가이드라인에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하면 되냐만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태능 및 초기 배발생 실험은 세그먼트 1 실험이라고 하고 요 실험만 수컷이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다 암컷만 하는 겁니다. 임신하고 나서부터 투여하기 때문에 암컷만 투여하고 수컷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세그먼트 1 실험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태자 발생 독성 실험은 기형을 보는 겁니다. 태자의 기형을 보는 것이고 레드하고 레빗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생 전후 모체의 기능, 출생 전, 출생 후니까 엄마한테도 투여하고 그것을 계속 엄마한테 투여해서 젖을 통해서 태아의 새끼한테 이렇게 분비되는 것까지 다 보는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떠냐. 기능이라는 게 생식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그먼
2세대의 세그먼트 1까지 보는 실험을 우리가 세그먼트 3 실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생활사가 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고요. 태어나서부터 성성숙을 해서 메이팅, 교미를 하고 임신을 해서 다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포유를 하고 이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 라이프 사이클 중에 퍼틸리티 세그먼트 1 실험, 퍼틸리티 실험은 세그먼트 1 실험, 조기 배발생 실험은 메이팅하기 수컷은 4주 전, 암컷은 2주 전부터 투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생식장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9주 전부터 투여하게 되는데 어쨌든 메이팅하기 전부터 투여를 해서 그 약물이 정자나 난자에 영향을 미쳐서 손상을 줘서 착상이 안 되는지 되는지 보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메이팅을 시키죠. 메이팅 시켜서 쭉 투여해갖고 착상, 이게 그 정자 난자가 만난다고 해서 바로 착상돼갖고 바로 임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난관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한 6일 정도 걸립니다. 착상될 때까지. 그동안 이제 계속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이 자궁이 적정한 그 착상의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실험이라서 착상 때까지 약물 투여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는 끊고 바로 부검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바로 부검하면은 세포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키워요. 15일까지 키우면은 좁쌀만한 이제 자국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 항체는 몇 개인데 몇 개가 착상이 됐구나. 그러면 몇 개가 소실이 됐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15일째 이제 세크리파이스하는 이것이 세그먼트 1 실험이고요. 세그먼트 2 실험은 이 앞에는 투여 안 합니다. 메이팅 다 하고 착상 되실 점 6일째부터 투여하기 때문에 암컷만 투여하게 됩니다. 투여를 쭉 해가지고 분만 직전에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태아의 기형, 표피, 내장장기, 골격장기 이런 것에 대한 기형을 보는 것이 세그먼트 2 실험이고 레드와 레빗 두 종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레빗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그먼트 3 실험은 착상 때 똑같이 세그2하고 똑같이 착상 때부터 투여를 시작해가지고 쭉 투여해서 분만 하고 점매기는 동안 계속 투여합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젖을 통해서 아기한테도 이제 영향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체는 이제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태자 새끼 자손들을 이제 계속 키워가지고 암수해가지고 메이팅을 시켜서 다시 착상까지 봐서 15일까지 가는 요까지 세그먼트 1하고 똑같이 보는 고까지의 실험이 세그먼트 3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세그먼트 1, 2, 3 자, 이름은 다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워머러 오브 차일드 베링 포텐셜 가임 여성인 경우 가임 여성이 엔롤 되는 경우에는 임상 3상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상 세그먼트 1, 2, 3를 임상 3상 전에는 가임 여성이 엔롤이 되면 다 제출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세그먼트 1, 2, 3에 대해서 ICH 가이드라인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1, 남성은 세그먼트 1밖에 안 하니까 임상 3상 전에 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3는 NDA 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더 뒤에 하는 거죠. 뒤에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3상 들어가는 거 3개 중에 한 개만 NDA 받기 때문에 그래서 3상 전에 제출하는 것보다 NDA 제출하는 게 훨씬 페이버가 있는 거죠. 세그먼트 3 실험은 이제 가임 여성인 경우에 요 BC는 버스 컨트롤입니다. 임상 실험할 때 콘돔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해서 뭐 이렇게 그 부부 생활 하실 때 콘돔 쓰시라고 의무화를 하는 거죠. 자, 어려운 건 세그2 실험입니다. 세그2, 레빗, 레드 두 종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이 임상 이상 실험이 2주 이내에 진행이 된다. P1과 P2 실험 보통 P1은 2주 이내니까 2주 이내에 실험되는 임상 실험 세그먼트 1, 2일 때 그때는 세그2 실험 없이 임상 실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그2 실험은 착상부터 보는 건데 벌써 엔롤할 때 임신 검사를 하잖아요. 임신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엔롤이 되고 그 다음에 약물을 계속 먹더라도 착상 때까지 또 6일이 걸린단 말이야. 재수도 엄청 없어가지고 콘돔까지 나눠주고 했는데도 콘돔이 찢어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착상이 됐는데 그때 마침 또 약물이 2주밖에 투여 안 하는데 투여가 되고 뭐 이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2주 이내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 그 세그2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개월 이내 실험이거나 아니면 150명 이내의 가임 여성이 엔롤되는 실험이다. 그러면 레드, 레빗 2종에 대한 예비 실험만 하면 된다. 근데 실험이 3개월 이상 되거나 150명 이상이거나 세그먼트 3에 대해서는 세그먼트 3가 아니고 임상 3상에 대해서는 다 모든 세그먼트 2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임 여성이 벌스 컨트롤을 하는 경우고요. 벌스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임신 촉진을 하는 약물이라든가 뭐 구토 억제, 임신 구토 억제를 하는 약이든 그런 문제 임신을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스 컨트롤을 못합니다. 벌스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는 모든 생식 적성 자료와 유전독성 질환 자료를 다 내고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여성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임상 데이터, 임상 데이터까지 추가를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표가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ICH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영어로 해갖고 4장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 표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바람성 실험, 바람성 실험 지금 10분 남았나요? 바람성 실험은 S1 가이드라인, S1 ABC가 있습니다. S1 ABC에 다 바람성 실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여기서는 언제 하면 되냐? 언제 하면 되냐? 그냥 NDA 때 내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NDA 때 내면 된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S1 가이드라인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했는데 레드 마우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4, 30, 뭐 18, 24 되는데 무조건 2년입니다. 24개월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개월 용량 이렇게 해야 되고요. TK 포함시켜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FDA 칼시노제네시티 어세스먼트 커미티의 스페셜 프로토콜 어세스먼트를 리커멘데이션 한다. 미국의 IND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칼시노제네시티 IND, 스테빌리티 IND, 클리니컬 IND. 클리니컬 IND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정성에 대한 IND가 있고요. 바람성에 대한 IND가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리 프로토콜을 봐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미리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NDA 때 제출하면 되고요. 국소내성실험. 국소내성실험은 임상투여 경로로 이제 실제 일반 독성 실험할 때 다 이제 그 임상투여 경로를 하면 일상실험할 참 그 일반 독성 실험할 때 그 다 국소를 다 같이 보면 됩니다. 컴바인해서.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이 간 독성은 있는데 투여 경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임상투여 경로가 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국소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간 TK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뮬레이션을 클리니컬 포뮬레이션 만들어서 가야 돼요. 포뮬레이션 때문에 국소 독성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리니컬 포뮬레이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경부제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맥 주사제다. 그런데 잘못 투여해서 피하로 들어가거나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이게 unintended한 injection site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다음에 기타 독성 실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독성 실험은 특별할 때 하는 거다. 앞에 단회 반복 유전 바람성 그 국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약품 다 해야 돼요. 뭐 마취제 한번 투여하는 거다. 뭐 구충제 한번 투여하는 거다. 이런 거는 바람성 실험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뭐 웬만한 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기타 독성 실험은 꼭 필요할 때 뭐 특정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항원성 실험은 고분자 물질. 이건 이제 그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해야 되죠. 항원성 실험. 면역 독성 실험은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서 면역계 이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독성 실험은 퍼스트 인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것이고 의존성 실험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 3상 때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사물 아까 말씀드린 대사물 휴먼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물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럼 그걸 합성해서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여기 릴레이티드 컴파운드의 10%인데 대사체 다 합쳐갖고 그걸 릴레이티드 컴파운드로 합니다. 그거에서 10% 이상 나오는 걸 우리가 메이저 메타볼라이트 휴먼에서 이 메이저 메타볼라이트가 동물 실험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를 합성해서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됩니까? 3상 전에 해야 됩니다. 빨간 까만 줄 치는 거 빠진 부분입니다. 책자에 없습니다. 시험 필요시 임상 3상 전에 수행하면 됩니다. 불순물. 불순물 0.15% 1% 1mg 이거 이제 ICH Q3A 가이드라인에는 Q3A 가이드라인은 원료약품에 대한 것이고요. Q3B가 그 완제약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디그레데언트하고 불순물에 대해서 임퓨리티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따로 합성해 갖고 또 해야 돼요. 엄청 어렵죠.
차라리 이걸 빨리 없애는 것이 합성할 때 좋은데 합성하시는 분들도 대기 없애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독성 그냥 하면 되지 뭐. 독성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거 CMC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 만드는 거 뭐 몇 킬로 만들어야 되면은 또 그 공정 개발 해야 되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애라고 하세요. 없애라고. 포토세이프티 ICH S10이 나오고요. 자, 이제 제가 5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탐색적 임상실험, 영상 임상실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6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한 장에 정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도즈라는 것은 약효 용량의 100분의 1 아니면 노엘 도즈의 100분의 1 아니면 그래도 맥시멈 최대 100마이크로그램 퍼 휴먼 중에서 낮은 용량을 투여해라. 이것이 마이크로 도즈입니다. 요만큼만 투여했어요. 임상실험 하는데. 그래서 영상 임상실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크로 도즈의 첫 번째 어프로치가 되는데 이것은 파마콜로지 약효 데이터와 싱글 도즈 톡시시티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요거 제출하면 이제 그 허가 당국에서 보고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안전성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흡수가 되나 안 되나 이 정도 보는 겁니다. 또 마이크로 도즈의 멀티플도 있는데 다섯 번까지 투여할 수 있어요. 다섯 번 하는데 워시아웃 6배 되는 시간을 놔두고 다음 투여 또 다음 하고 이렇게 다섯 번까지 할 수 있고 최대 그러면 500 마이크로까지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도즈로 이렇게 다섯 번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7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있어야 되고 약효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파마콜로지. 그다음 미니 도즈라는 거 서브테라피틱 도즈. 약효 나오는 용량보다 낮은 거. 아니면은 거의 약효 용량에 가까운 거로 하는데 최대 노엘 값의 2분의 1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모니터러블 할 때 이야기고 모니터러블 하지 않으면 10분의 1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서 모니터러블 하고 리버스블 하는 경우에 하는데 이때는 약효 데이터나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단해 투여 독성 실험 MG 테스트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몰라요. 이러면 그냥 정상 임상 일상 실험 들어가면 되는데 다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반복만 빠진 거죠. 미니 도즈, 리피트 도즈, 요거 이제 미니 요 도즈 싱글에서 이거를 14일까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과 CA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10분의 1까지 14일 동안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니 도즈 마지막 어프로치 다섯 번째 거는 14일간 약효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상 실험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뭐 약효 데이터라든가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14일 독성 실험 MG 테스트 CA 테스트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ICH MFDS에 2016년도 7월 달에 개정됐는데 영상 임상 실험이 법적으로 이제 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임상 실험은 탐색적 임상 실험으로서 마이크로 도즈 임상 실험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 초의 용량 설정 실험 설정. 임상 초의 영양실험 FDA 가이드라인 2005년도 7월 달에 나와 있고 ICH 가이드라인에는 리지널 룰을 따라라. 이게 FDA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EMA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메이블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휴먼 37, 마우스 3, 레드 6, 레빗 12 그냥 두 배씩 뛰면 되죠. 3, 6, 12, 독은 20, 사람은 37. 엄청 쉽습니다. 사람 36으로 계산하시면 엄청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휴먼 KM 밸류 37, 36분에 레트다 6이다. 그럼 6분의 1 되죠. 6분에다가 레트의 노엘 값을 하면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가 나옵니다. 이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를 세이프티 팩터 기본적으로 10을 잡는데 10으로 나눠주면 맥시멈 리코멘디드 스타팅 도즈가 나옵니다. 이거 연습 문제 있는데요. 원래 이게 시간이 있으면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풀겠습니다. 레트 4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노엘이 60이었어요. 60mg per kg입니다. 레트가 뭐 프로필스 베이시스고 세이프티 팩터 10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임상 일상 실험에 맥시멈 리코멘드 스타팅 도즈는 얼마냐? 사람 36으로 보고 레트 6이니까 KM 밸류 나누면 6분의 1 거기다가 노엘 값이 60이니까 곱해주면은 6 없어지면 10mg이 되죠. 10mg per kg. 거기에 세이프티 팩터 10이라고 해서 또 나눠줘요. 그럼 1mg per kg입니다. 사람 몸무게 60kg 잡으면 60mg 나옵니다. 60mg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자, 60mg 나왔습니다.
매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레트 노엘이 얼마였습니까? 레트 노엘이 60이야. 사람 투영량이 60이야. 이건 매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뭐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매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마우스는 여기에 두 배 곱해주면, 아까 KM이 3이기 때문에 두 배 곱해주면 돼요. 120이에요. 마우스 120. 그 다음에 몽키 래빗은 30. 반 나눠주면 돼요. 12. 그 다음에 독은 20이니까 뭐 60.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실험을 하실 때, 약효 실험을, 독성 실험을 하실 때 이것이 휴먼 도즈 얼마나 될까? 요거는 지금 MRSD가 되는 것이고요.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는 여기에 10 곱하면 되는 거죠. 세이프티 팩터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 마우스 레트에서 내가 60 했을 때 약효가 나오더라. 그럼 60이 사람한테 얼마나 해당될까? 600이라는 거예요. 사람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는 거기에 세이프티 팩터 나눠서 MRSD는 6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곱하기 나누니까 어떤 도즈를 써도 똑같이 나옵니다. 매직. 그 다음에 파마콜로지컬 액티브 도즈를 고려해라. 약효가 나오는 용량을 고려해라. 그래서 약효가 나오는 용량은 세이프티 팩터를 안 나눠줍니다. 그냥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노엘에서 나온 MRSD와 파마콜로지컬 액티브 도즈를 봐가지고 더 낮은 용량을 선정하면 됩니다. 여기도 엑서사이즈가 있죠. 어프로프로 스페스가 레드고 노엘이 60이다. PAD, 파마콜로지컬 액티브 도즈가 3mg/kg입니다. 이때 임상 초의 용량, 클리니컬 스타팅 도즈는 얼마냐? 둘 중에 낮은 거 선택하면 되는데 노엘 값은 세이프티 팩터 10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PAD는 10으로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냥 휴먼 이퀴벌런트 도즈로 쓴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게 적어놨는데 그냥 답 보시면 MRSD는 아까 60이었죠. 똑같이. PAD, HED는 10을 안 나눠주니까 30이 됩니다. 두 개 중에 낮은 용량을 쓴다. 30을 쓰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시간. 자, 덜 찍었어요? 포토 타임. 저도 좀 찍어주세요. 예, 이제 기타하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20분 쉬죠. 15분만 쉬시고.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쉬실 분들은. 소아 임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성인에서 노출되는 자료가 소아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덜트 애니멀의 반복도, 이거 그냥 그 우리가 일상하는 자료 그대로 제출하면 소아 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소아 환자군의 나이와 성에 따라서 이거 이제 소아 임상이 S11 가이드라인 지금 스텝2로 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에이지 매치드 주베나일 애니멀 톡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에 뭐 2주 정도 투여하는 약물이다. 이랬을 때 레트나 마우스의 청소년기는 그냥 휙 지나가요. 2, 3일 만에 그냥 쓱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에이지 매트 주변을 톡스가 필요하다면은 원로덴트에서 이상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상은 그냥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CM3R2에 나오는 복합제, 복합제는 여기만 나옵니다. 복합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개발 두 가지 이제 약을 썼는데 두 개의 약을 썼는데 둘 다 이미 허가되어 있거나 3상 지금 뭐 끝났다 이런 약인 경우에는 이거 임상에서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두 개 약을 같이 처방해. 그래서 뭐 ARB하고 뭐 그 저 뭐야 혈관 확장제하고 뭐 같이 이렇게 처방 뭐 한다든가 그 고혈압 약 이렇게 여러 개 처방하잖아요. 이미 그 두 개를 처방해 갖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으면 이거 따로 임상 실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임상 경험이 별로 없어요. 두 개가 허가는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임상 실험을 할 때 임상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제를 해서 3개월 이내에 할 때 뭐 이상 전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상이 3개월 이내로 진행될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뭐 3개월 이상 진행되거나 아니면 3상 때는 90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일종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ICH 복합제 가이드라인이고요. 어떤 약은 하나는 허가됐는데 하나는 개발 초기야. 그러니까 뭐 비임상을 하고 있든가 일상을 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상 실험이 필요하지만 1개월 이상의 POC 임상 전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세그먼트 2A 스타디까지는 임상 실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2B 가든가 아니면 1개월 이상 투여가 되면은 해야 된다. 이때도 일종에 대해서 최대 90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아주 초기에 우리 두 개 약을 찾았어요. 이거 두 개 섞으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따로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합제해가지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임상에서 1대1로 갈까요? 1대2로 갈까요? 1대3으로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임상 실험은 그 조합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비율이 딱 정해졌으면 그냥 이제 하나만 가지고 10mg, 20mg, 40mg 이렇게 세용량 가면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M3R2하고 ICH-S6를 비교해보면 순서대로 우리가 ICH-CTD 가이드라인 순서대로 파머코다이내믹은 스몰 몰레큘 약품은 필요합니다. 바이올로직스도 필요하고요. 일상전에 다 제출하셨는데 약효실험. 그다음 세이프티 파머콜리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덕트 스페시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얘들은 스탠드얼론 실험이 필요합니다. 따로따로 실험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약품인 경우에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나 단회 투여 독성 실험에 컴바인 해가지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를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트로 메타볼릭 프로파일이라든가 PK죠. 요거는 이제 일상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바이올로직스는 이런 게 필요 없죠. 인비트로 메타볼릭은 필요 없습니다. 플라즈마 프로테인 바인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물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익스포즈는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비트로 휴먼 메타볼리즘 데이터. 메타볼리즘은 우리 바이오약품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S6 가이드라인인데 S6 가이드라인은 프로테인 제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제는 아니고요. 프로테인 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항체든 뭐든 대사가 되면 다 아미노산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다 재활용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독성 실험, 단의 반복, 뭐 일반 독성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기간에 따라서 비임상 시험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주로 두 종에 대해서 해야 된다. 얘는 두 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약효가 한 종에서밖에 안 나온다. 약효 나오는 종에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약효 한 종에서밖에 안 나오면 한 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이올로직스고 그다음에 안티드럭 안티바디도 해야 된다. 분석을. 그다음에 유전 독성 실험, MG 테스트, CA 테스트, MN 테스트 아니면 코메데스. 이 인비트로 두 개는 일상전에 해야 되고요. 이게 다 음성이면 이상 때 인비보를 내면 된다. 근데 바이오 약품은 일단 유전 독성 실험은 세포 내로 들어가서 핵 내로 들어가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야지 유전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바이오 약품, 단백질의 약품은 다 세포를 뚫지를 못해요. 세포 표면 단백질에 다 따붙어서 작용하지 세포 내 단백질 작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포 내도 못 들어가는데 핵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 독성 실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물질을 더 산생해갖고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리프로덕티브 톡시시티 이거 세그먼트 1, 2, 3 뭐 어려 계속은 하는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상전에 이거 두 개 하면 되고 이거 한 개는 NDA 때 하면 되고 물론 세그2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했죠. 아까 벌스 컨트롤 하냐 안 하냐 뭐 2주 이내냐 3개월 이내냐 뭐 다 달랐습니다. 바람성 실험은 합성의 약품은 NDA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약품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안티바디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6개월짜리 정도 하시면 되고 이거는 ICH-S6 가이드라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복도에 지금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에 서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명강이는 질문이 없죠. 질문 혹시 없으시면 휴식 시간에 또 교수님께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휴식 시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강의였는데요.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